제가 신청곡 중에 영사운드의 등불 간주 부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사실 색소폰 솔로가 주기 때문에 색소폰 솔로의 특징이 아시겠지만 박자를 살짝 밀어줘요. 이게 좀 부는 악기라서 좀 그게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하려니까 너무 이 편곡 자체도 어렵고 그리고 재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편곡 자체가 이렇게 핑거스타일처럼 하기에는 좀 되게 문제가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곡에서만 곡하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곡도 그럴 수도 있지만 색소폰이 좀 약간 늘어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아무튼 여기서는 6번 E마이너 잡으시고 6번 엄지를 4번쯤 치셔야 돼요. 슬로우 록이니까 6, 4, 3까지 치시면 되죠. 6, 4, 3 그 다음에 자 3번 손으로 3번쯤 4플랫까지 3번쯤 4플랫까지 치고 4플랫 그 다음에 3플랫 2플랫 3번쯤 계속 내려가니 2번쯤은 계속 고정이고 원곡에서 좀 다른 느낌이지만 여기선 6, 4, 3 이때는 계속 1, 2번 I하고 M을 계속 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마를 잡고 6번하고 3번 동시에 치면서 그 다음에 엄지로 4, 3, 2, 3, 4가 되겠죠. 슬로우로 기본 주법의 패턴을 바탕으로 둔 거예요. 다시 한번 3, 4, 5, 6, 4, 3.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슬로우 록 패턴을 한번 치는데 이때도 6, 4, 3, 2, 3, 3 이렇게 피치가 막 확 크게 차이 안 나게 밸런스가 그 다음에 A마이너 잡죠 5, 4, 3, 2, 3 4를 치는 게 아니고 5, 4, 3, 2, 3 하고 3번 줄로 이렇게 슬라이딩 해주시면 돼요 2번 줄 5플랫하고 1번 줄 개방형 다시 한번 5, 4, 3, 2, 3 슬라이딩 그렇죠 이제 슬라이딩 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두 마디 해볼게요 3, 4 자, 그 다음에 D를 잡으시고 4번하고 2번 줄, 그 다음에 3번 줄, 다시 2번 줄, 1번 줄 개방연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자 리듬을 보면 딴 따단 따가 되죠. 따따따따따따 중간 걸 없앤 거예요. 따읏 3 4 2 3 0인데요 다시 3번 2번 줄 하고 3번 줄 치고 다시 2번 줄 치고 1번 줄 개방연을 치면 멜로디가 따다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1번 줄 E플랫까지 햄머링 하시면서 하고 3, 2가 나요 그리고 나서 1번 줄 E플랫 개방연 2번 줄 3플랫 이게 멜로디가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만 D만 3, 4, and B7을 잡으시고 5번하고 2번 이제 새끼손가락 안 누르셔도 돼요 사실은 치고 4, 3, 2, 3, 4 다시 5, 4, 3, 2, 3, 4 엄지를 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5번 엄지가 두 번 나가죠 이걸 연습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치셔도 돼요 D, I, M, R, M 이렇게 치셔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엄지로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 네 마디 한번 연속해서 띄워드려 볼게요 1, 네. 3, 2, 4, 5, 5 자, 여기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 E마이너 다시 잡으시고 자, 이때는 E마이너를 편하게 잡으셔도 되는데 2번 손으로 저는 4번 줄 E플랫 누르기를 5번 줄 어차피 안 치니까 이렇게 1번 손도 누르지 마시고 6, 4, 3 그 다음에 1번 줄 다시 4, 1, 3 하고 1번 줄 E플랫 다시 6, 4, 3
1, 3, 1인데 1번 이때 눌러주시는 거야. 다시 한번. 그렇죠. 이렇게 다시. 그리고 나서 새끼손가락으로 1번 샴플레 눌러주시면서 6번하고 1번 동시에 치면서 1, 4, 3, 2, 3, 4. 그렇죠. 동시에 치면서 1, 4, 3, 2, 3, 4. 슬로우로 하기 두 번 패턴을 이제 바탕에 쳐주는 거예요. 여기만 해볼게요. 셋, 넷. 다시 천천히. 3, 4. 자, 그 다음에 Am9의 5플랫 패턴. 1, 2, 3번째 5플랫, 5플랫 누르시고, 이때는 4번 줄 7플랫까지 같이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이프는 여기서 5번 줄을 개방해 놓으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 멜로디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5번 줄 개방연하고 1번 줄 5플랫, 그 다음에 4번 줄 4, 3, 4, 3,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1번 줄 7플랫 누르고 하고 풀링까지 박자에 맞춰서 풀리 다시 하고 7플랫. 다시 한번 천천히 3, 4, 5.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새끼손가락을 1번 줄 8플랫에서 옮겨줘.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다가 벌려주면서 밑으로, 당연히 엄지가 뒤에 있는 엄지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손목이 꺾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시 5번 줄 개방하고 동시에 4, 3, 2, 3, 4. 그 밑에 패턴 쳐주고 5번하고 1번 줄 8플랫 쳐주고 4, 3, 2, 3, 4. 자, 여기가 손가락 운용이 제일 어렵죠.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는. 그래서 쉽진 않으실 거예요. 3, 4, N. 그 다음 B7 쭉 가시고, 자, B7에서 새끼손가락 할 땐 자유롭게 해주세요. 어차피 B7에서 1번 줄 2플랫 안 치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그래서 5번하고 2번 동시에 4, 3, 2, 3, 4를 안 치고 4, 3, 2, 3 하고 1번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4플랫까지 쳐주시는 거예요. 좀 안 벌어지시더라도 이때는 주의할 점이, 다른 줄은 다 떨어지는데 5번 줄만 음이 안 끊어지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곡에서는 좀 떨어져도 마지막 부분이라 사실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발에로 5번 2플랫 발에를 하시고, 이때는 그냥 발에만 하세요. 그 다음에 필요한 음이 5번 줄하고 1번 줄 2플랫 2플랫, 그 다음에 3번 줄 2플랫, 여기서도 역시 따따따 따아따,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1번 줄 5플랫 따 5 3 이렇게 되죠. 2 2 5 3 이거 아시겠죠? 리듬이 따따따따 따따따따 하고 이면을 잡으시고 6번하고 1번 치면서 3 2 1 2 3 6번 1번 치면서 원래 패턴 3 2 1 2 3 6 3 2 1 2 3 6 3 2 1 2 3 참 6 3 2 1 2 3 되시면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쭉 띄워드리면서 한번 마칠게요. 1 2 3 2 2 3 마치고 마이나 슬라이딩. 띄워드릴게요. 3, 4, N. 이상으로 등불 간주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불 연주법 설명드릴게요. 전주랑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전주가 자체가 할 게 거의 없어서 첫 부분 일단 그 전주 부분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슬로우 락 기본 패턴을 설명드릴게요. 슬로우 락은 12비트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한 마디에 12번을 친 건데 4분의 4박자예요. 그래서 4분의 4박자를 12번을 4분음표를 뭐 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박에 세 번씩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따따따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약간 사실은 이거는 옛날에 엄청 7080때 엄청 많이 쓰였던 주법이긴 해요. 리듬도 되게 드럼 리듬도 되게 간단하면서도 리듬이 꽉 채워진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였고 발라드에도 되게 편하게 좋았던 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 이거를 보시면은 12번을 반으로 나누면 코드가 한 마디에 두 번 나오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세 번, 네 번 나오는 한 마디에 세 개, 네 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가능은 합니다. 작곡적으로. 자 그러면 일단 한 마디에 두 개를 기준했을 때 반씩 나누게 되면 여섯 번, 여섯 번 되겠죠. 그 여섯 번을 패턴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E마이너 예를 들어보면 E마이너 루트가 6번 줄이거든요. 그러면 6, 그 다음에 처음에 무조건 코드 루트를 치겠죠. 6, 3, 2, 1, 2, 3, 1, 2, 3, 4, 5, 6 이렇게 되죠. 3번 줄부터 2번 줄, 1번 줄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그러면 약간 패턴도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부드럽게 화음도 부드럽게 연결이 되면서 여섯 번을 치게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E마이너에 들어보면 6, 3, 2, 1, 2, 3, 6, 3 A마이너가 다음 나오죠. 전주에서 5, 3, 2, 1, 2, 3 똑같습니다. B7도 5, 3, 2, 1, 2 전주에서는 자 처음에 5번 줄만 치고 여기서는 남자 화음이 나와요. 남자 화음들이 으짜짜 으빠빠빠빠빠 나오기 때문에 대신 5번 줄만 한번 치고 바로 슬라이딩으로 풀어주면서 스타카토 그리고 6번 줄 6, 3, 2, 1 그 다음에 D 등불을 켜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살며시 E마이너 A마이너. 자 여기서 이제 이 곡에 B마이너가 나와요. 보통 B7이 많이 나오는데 이 노래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클래시컬해지죠 약간. 그럼 E마이너 하고 이제 스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스트럼은 그 원래 기본 패턴은 그거지만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E마이너에서는 그 후렴 들어가기 한 마디 전이라서 여기서는 패턴을 약간 드럼에 두둥두둥 뭐 이 뒷깎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처럼 단단업 단단업 가야 되죠. 양양양양약 강양 다시 단단업 단 강양약 보시면은 단단업 단단업 단단단업 단단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를 그럼 다시 한번 단단업 단단업 중간에 16분음표가 있죠. 자 근데 그 다음 마디에 보시면 B7부터는 그냥 단업 단단업 단단업 단 자 다운이 계속 연결돼 있죠. 다운업 다운 다운업 다운 다운업 다운 다운 자 그런데 양양양은 이렇게 위에 줄을 쳐주시고 강은 툭 팔을 내리면서 약을 칠 때는 손목만 거의 이용해요. 단업 단단업 단 양양양 강양약 양양약 강양약 이렇죠. 그 다음에 하나 노래 나오죠. E마이너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B7 아, G가 나왔다. B7이 죄송합니다. E마이너 먼바다에 B7.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아르페지오 이어지죠. 한 박을 B7을 드르릉 1, 2, 3 그렇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그리고 어차피 엔딩 부분은 계속 페이드 아웃이기 때문에 님의 목소리 하면서 계속 B마이너 남다 목소리 하면서 계속 페이드아웃 되기 때문에 거기는 뭐 특별히 신경 쓸 수가 없고 이렇게만 하시면은 뭐 연주법도 재밌게 할 수 있고 노래가 워낙 뭐 좀 약간
즐겁고 애절한 느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래 부르시면서 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아주 좋은 표본이 되는 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연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